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동물의 숲을 해볼까요? 지금 11시 5분 정도 됐네요. 오늘 새 이웃이 왔을 텐데 기대가 됩니다. 젤리라고 하는 원숭이는 지금 오는 거 확정돼 있고, 일섬이라는 애가 온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궁금하네요. 4월 8일 11시 6분 일섭이라는 분이 왔대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봅시다. 별로 솔직히 어떤 이웃이 와도 저는 환영입니다. 좀 못난 이웃 이런 거 상관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운명입니다. 운명. 4만 벨이나 주네. 오늘 구름이 많은 날이네요. 자, 마일리지 받고. 현역 활동가. 자, 그리고 우편함에 내가 산 물건들 받고, 도도 항공에서 뭐 주네. 오리지널 굿즈. 굿즈를 준다. 와, 좋다. 아이리스. 오. 아, 귀엽다. 조니. 네, 어저께 구해줬어요, 조니. 조난 중독자. 조난 당하기 중독자. 안대를 선물 줬네. 홀라 댄스 인형. 오. 그리고 쟤네들 저기서 차 마시네. 야 얘들아, 차 마시냐? 나도 좀 줘라. 홍차 마신다. 어? 혹시 얘가 일석? 아니네. 얘는 뭐 하는 애야? 패트리? 오이, 되게 어우 샤프하게 생겼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 와. 오. 야, 이거 뭐야? 복싱 슈즈? 어, 리본 양말. 이거 여성용인데. 난 남성인데. 슬리퍼도 하나 사. 아. 다음에 복싱 슈즈.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너무 많은데? 공구가 봐. 다 사야지. 사코슈? 이거 한 번에 좀 이렇게 딱딱 골라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번에 하나씩 사면 좀. 옥스포드 숄더백. 와, 멋있다. 그죠? 커다란. 이거 하면 진짜 탐험가 같겠다. 고마워요. 야, 오늘은 풍성한데? 됐어. 고마워. 패트릭이란 애구나, 얘가. 어, 좋다. 상품 좋은 거 많은데요?
짠. 그리고 자 일섭 새로운 애를 한번 보러 갑시다. 아, 얘 나름 얘다. 오, 집이 좀 약간 무슨 뭐 지붕에다 돌을 얹어놨네요. 제주도 출신인가? 어? 야, 얘가 일섭인데 굉장히 생긴 게 무섭네요. 오리인가? 약간 일본 사람인데요, 그죠? 다다미로 이렇게. 야, 진짜 이 집 보세요, 여러분. 하필이면 이런 땅끄지가 왔나? 그래도 제가 좀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예. 약간 오리 종류인 것 같은데, 그죠? 뭐 이웃이 여러 좀 있으면 좋죠. 뭐 가난한 애도 있고, 그죠? 복숭아도 열리고 아주 그냥 행복한 그냥 여기 또 누가 이사 오기로 돼 있고요. 오, 두 개 더 있어. 아, 행복하다. 새로운 이웃이 그지네, 그지. 여러분, 이 돈이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돈이 없다고 이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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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오케이, 뭐냐? 오징어. 근데 낮에 잡히는 물고기랑 밤에 잡히는 물고기가 또 다르죠. 아, 꽃잎이 떨어집니다. 오, 좋죠. 어, 아까 전에 물고기 있었는데. 와, 되게 크다. 이거 기대된다. 오, 여러분, 대형 상어 같은 거 아니야, 혹시? 되게 크네요. 크긴 크네요. 수박. 와, 가방도 잔뜩 있네. 이거 좀 정리해야 되겠다. 가서 패션도 좀 갈아입고 정리도 좀 합시다. 제비나비. 이거 저거 우리 동네 근처에도 있는데. 오. 아, 또 이런 걸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짠! 화석! 화석 나왔다! 와, 화석이다.
아이리스가 나한테 그거 줬는데. 선물 줬으니까 나도 뭐줄거 없나? 여러분 일섬님의 집 보십시오. 와, 다 쓰러져 갑니다, 집이. 왜 나는 이런 이웃을. 그러나. 목재는 있어야 되고, 플랫댄스면 또 팔 거 없나? 이제 우리 몽금이라고 하는 우리 강아지 중에 큰 녀석이, 조금 상대적으로 큰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계단을 막 이제 올라와요. 와, 어저께까지만 해도 못 올라왔는데. 재밌는 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패션 한번 고쳐봅시다. 잠시만요. 일단 이거 다 납품해. 수납하고. 플랫댄스냐고 뭘까 이거. 배치 한번 해보자. 오, 움직인다. 대박이네. 플랫댄스냐. 저기다 장식하자. 플랫댄스 인형이 재봉틀 여기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쪽으로 갔니?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기서 훌라훌라훌라. 국장님이 지금 방송하고 계시네요. 코로나 관련해서 반. 사회적 거리두기에 공참하시라고 하라고 그러시네요. 상품권 신청을 받는다는데요? 자, 패션을 한번 갈아입어 볼까요, 여러분? 이걸로 한번 입어볼까? 좋아. MVP. 오. 모자는 벗죠, 이제. 고양이 코도 벗고. 이거 뭐야? 오, 이것도 예쁘다. 그죠? 그 다음에. 양말도 바꾸고. 와, 예쁘다. 워커? 장화? 15신 슈즈? 바지가 별로 없다, 그죠? 마스크 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니까 마스크 쓰도록 하죠. 토끼귀. 이건 좀 에바다, 그죠? 오, 이거 멋있다. 카우보이 모자. 오. 아, 이거. 아, 근데 꼭 이거 할때꼭 그거 버튼을, 플러스 버튼 눌러야 되는데, 아, 진짜 안 눌러가지고. 다시. 아, 이거 아니었지. 이거 말고.
말고 MVP하고 뭐였지? 이었고 그다음에 워커였나?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그다음에 슬리본 이거 그쵸? 이거죠 이거 짜잔 마스크 아 마스크 됐어 자 갑시다 끄고 다음에 물 주고 쪼로 네, 쪼로로 물 주고 주고 다음에 아이리스한테 감사 인사를 하러 가야죠. 아이리스야 고마워. 뭐 필요한 거 없니? 뭘 줘야 되나? 사과밖에 없네. 나중에 뭐 줄게. 얘 저런 제일 멋있는데 쟤? 마지막 토지를 매각해서 석재 아치 이런 거 필요 없어. 카탈로그나 한번 볼까? 에어컨 실외기, 철봉, 수건 다 있는 거네. 호이 MVP도 있고 KK 아이돌 아니야. 출금 2만원만 출금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4만원은 대출 상환. 와, 아직 24만원이 남았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종료하고 그래서 마일리지 이용권을 미리 사놓자. 어차피 또 가니까. 나온다 마일리용권 일종의 비행기 표예죠.
동사무소 같은 데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얘 이름 뭐였지? 또 까먹었네. 패트릭. 어, 오케이. 일주일에 한 번 온대요, 패트릭. 어, 여기 시스터스가 있네. 오, 화석. 이제 좀 있다가 또 이제 화석 감정도 해야 됩니다. 아이고, 할 거 많다. 마지막에 아깝다. 여기요, 이웃들이 막 그 이사를 오기도 하지만 이사를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사를 가는 조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달걀인가? 땅달걀. 카를로스 뭐 하나 보자. 카를로스라고 하는 이웃이 있거든요. 양이요, 양. 양. 근데 저를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카를로스 뭐 만들고 있니? 오. 물 만드는데. 장미 침대. 오. 칼수죠. 정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와, 멋있다 이거. 장미가 10개나 필요하네. 빨간 장미가 필요하네. 이런 침대도 있네. 이스터 스툴이구나 이건. 시계도 있다. 시계. 고마워, 고마워 카를로스야. 우리 해변에 뭔가 레시피 떨어지나 확인해보고 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전이죠? 11시 18분이니까. 그리고 이 게임을 이렇게 느긋하게 해야지. 쫓기듯이 하면은 그 게임의 취지에 어긋나죠. 오, 맹렬하게 붙는데? 뭐야, 멸치네. 해수 원천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거는 돈이 나옵니다. 청벨. 땅달걀이다. 이스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이스터 축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방학개비도 있네. 오리스.
브라이저 복숭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거? 아이고 모리스 벚꽃 구경하네. 있다 메시지 보틀. 짜짜짠 레시피가 들어있지용. 장인 만모? 재료를 착각했나봐. 마트로시카. 와 대박이다. 마트로시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 인형 안에 또 인형이 들어있고 또 인형이 들어있고 그런거. 하늘달걀이다. 하늘달걀이 귀... 어? 아니네. 레시피인가? 이스트 옷장? 와 선물 많이. 아 이번에 또 뭐지? 무슨 선물이지? 초록 낙엽? 뭘까요잉? 초록 낙엽이? 아 마트로시카 귀엽다. 이거 만들어야겠다. 부드러운 목재 5개. 이게 뭐야? 초록 낙엽 어디다 쌓아두는 건가? 이거는 옷장. 나중에 하나씩 다 만들어놔야 되겠죠? 자 이제 화성만 감정하고 좀 오늘 오전 방송은 오전 오동스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오후에 또 하죠. 밤에 라이브를 해도 되고요. 밤에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